이은정 기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스크린에 떠있는 QR코드를 촬영하시면 오늘의 오픈 카카오 채팅방으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감독님께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대화 중간에 참고해서 같이 이야기 나눌 거고요. 구로사와 기호실 감독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숨가쁜 일정을 마치시고 서울 관객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오셨습니다.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고요. 저희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또 고마워서 25년 만에 찍다 映画가 한국에 映画가 公開されるという 日本でもほとんどが起こり得ないようなことが起こっているように本当に感動しています。それのまあ普通に大社会なんですかね。こんなに多くの方たちが来てくれて本当に感動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んにちは、黒沢清です。 25년 전에 제가 만들었던 영화를 이렇게 영화관에서 한국에서 경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일본에서도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매우 감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님 시사회라고 할까요?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로 감개무량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통역은 강민아 통역관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강민 여러분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 몇 가지 Q&A 내용 나누고 강기석에서 주신 질문들로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큐어라는 영화는 감독님께서 만들고 처음 공개한 순간보다 마치 이게 정말 생물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새롭게 시대와 계속해서 조응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화가 97년 제작 영화이다 보니까 좀 세기 말의 암울한 정서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90년대 말에 일본 사회와 침체망, 적막함 같은 것이 동시대와 여전히 접속하고 있다는 기분이 드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기분이 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의 마스터피스들이 계속해서 지금 소환되는 것들이 영화를 둘러싼 지금 시대의 욕구 같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도 궁금하네요. 네, 25년 전에 만든 영화라서요. 솔직히 많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 오소라쿠ですね、僕もまだ若くて 1997年頃は 世紀末ではありましたけど、世の中がすごく不安な感じはありました。でもあまり世論ほど映画で表現しようとしてい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純粋に自分が作りたいと思う映画、完璧な映画が作れたらどんなにいいだろうといったような欲望に突き動かされて、情熱を込めて作っていたというだけです。 だからその時代の何かを反映させようとか、誰かに受け入れられようとか、評価されようとか、そういうことは全く考えていませんでした。
そのことが多分25年経っても何か今の人たち、今の若い人たちが見ても何か感じるものがある映画の普遍性みたいなものにつながっているのかなと思います。네, 제가큐어를만들었던시절에는아직많이젊었었고요1997년이었는데아까말씀하신것처럼세기말적인느낌이온세상에넘치고있었고불안한느낌이많이있었습니다그러나저는그런것들을영화로담아내고표현하려고는전혀생각하지않았습니다순수히저는제가만들고싶은영화를만들겠다그리고내가원하는완벽한영화를만들수있다면얼마나좋을까라는그러한욕망을가지고있었고그러한욕망이움직여서제가가진정력을담아서이작품을만들었습니다그래서작품을만들때시대를반영하겠다라던가혹은사람들이이런식으로받아들여주면좋겠다혹은이런식으로평가를받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전혀하지않고영화를만들었습니다그렇기때문에어쩌면25년이지난지금젊은여러분들이보셔도어느정도이해할수있고통할수있는그런보편성을가진영화가되지않았나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무려25년전의기억을여쭤봐야하기때문에이질문을드리는게굉장히불안하긴한데요가장최초로떠올렸던이영화의실마리가혹시기억이나시는지궁금해요그게이미지일수도있고뭐어떤캐릭터일수도있고사운드일수도있고어떤상황을떠올리셨을수도있을것같은데요네또ですね확실히は思い出せませんけどこの映画の脚本を書き始めたのは1990年ぐらいだったと思います、最初にアイデアが思いついた時、ちょうど羊たちの沈黙というアメリカ映画が公開されていてそれを見てものすごく感激したその直後にすぐに思いついたんですけどもつまりどういうことかと言いますと殺人事件が起こって刑事が犯人を逮捕するで逮捕すると刑事はその犯人を取り調べのためにその犯人と会話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この捕まった犯人と会話することが一番恐ろしいことでどんどん刑事を脅かしていくそういう物語ができないかと思いついた羊たちの沈黙を見て、思いついたそれがきっかけだったと思いますね네확실히기억으로떠오르지는않는데요제가이작품의각본을쓰기시작했던것은1990년경이었습니다그때처음으로이작품과관련된아이디어가떠올랐을때는요그때마침미국영화인양들의침묵을보았고요그영화를보고굉장히감격했습니다그리고본직후에바로떠올린생각이이영화의첫시작이었던것같은데요그때생각했던것은어떤살인사건이일어나고형사가그범인을체포합니다그리고형사는취조를해야되기때문에계속해서범인과대화를해야되는데요그범인과의대화가너무나무섭고끔찍한거예요그리고범인은계속해서이형사를두렵게만듭니다그러한생각을했고그게바로양들의침묵을본직후에떠올랐던생각이고이영화의시작이었습니다이후에잘아시겠지만호러삼부작이라고불리는회로그리고절규까지크로사와교실감독의호러삼부작작품이이어지는데요그영화를전부포함해서예나지금이나크로사와교실감독은장르영화의좀수호자같다는생각이들기도합니다이영화역시훌륭한장르영화인데그장르영화의컨벤션에서는계속해서벗어나는영화처럼보이긴하는데요일단기본적으로주인공이목표에도달하지못하죠계속해서실패하는과정을겪는형사의모습이등장을하고살인의주체가되는사람들이범죄자거나사이코패스거나이런느낌보다는아주평범하게살아온소시민이라는점들이장르영화의컨벤션으로부터영화를점점멀어지게만들고있습니다이점을포함해서장르영화의어떤면들을조금비틀어서이영화를만드시고자했는지에대한이야기가궁금합니다はい。まあ明らかにキュアというかジャンル映画だとこう思っています。まあサイコスリラーというでしょうか。ですから殺人刑事が殺人事件を捜査して最終的にはその
犯人というか、まあ、一番重要な人物を追い詰めて、まあ、最後殺してしまったりするわけですけど、その大きな流れは全くジャンル的なものをジャンルそのものだろうと考えています。일단저는확실하게큐어는장르영화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분류로보자면사이코스릴러쪽이라고얘기할수있겠죠왜냐하면형사가살인사건을수사하고가장중요한인물인범인을찾고그범인을쫓아서결국은죽이게됩니다그러한면에서큰흐름에있어서는일단은확실히장르적인영화라고생각합니다장르から少し離れて要素が一番大きな要素は刑事に奥さんがいるという設定を不安だったんですけど刑事に奥さんがいて、犯罪を捜査するだけじゃない彼の日常生活が描かれるというのはジャンル映画のルールからしたら多分やってはいけないことなんでしょうけどそれ一度試しにそういう構造にしてみました。そこからこの映画はどんどん広がっていったように思います。그런데장르에서이작품이약간벗어난요소를말씀드리자면그중에가장큰것은형사의부인이등장한다는것입니다형사의부인을얻는것에있어서는굉장히불안하게생각을했었고이형사는범죄를수사를하지만동시에그에게는따로일상이있다라는것을그려냈는데사실이것은장르영화의룰에있어서는절대로해서는안되는일이고여기서는제가어떤시도로서이런구조를만들어보았고요그부인이라는설정을함으로써이영화가점점확장되어가기시작했습니다つまり殺人がという恐ろしい出来事が起こるということと人々が普通に日常を生きているということが全く同じことのように扱われている、まあ、そんな映画にならないかなとだんだん思ってきましたで実際撮影している時も殺人が起こるシーンと普通に会話したり家で食事をしたりしているシーンは全く同じように質感で撮ってみましたすると、日常の中に殺人という恐ろしいことがいつ起こるかわからないし、また殺人という恐ろしいことも日常の中に組み込んでしまえばごく当たり前のようなことに見える、まあ、そういう不思議な効果が出てきた、まあ、これは本当に実験的にやってみたらそういうふうになったという感じでしたね。네그것은어떤것인가하면살인이라는굉장히끔찍한사건과사람들이일상을살아가는모든평범한일들을아주동일한일인것처럼다루고자생각을했습니다그러한동일하게다룰수있는영화로만들고싶어졌고요그래서살인이일어나는씬이나일상속에서대화를하거나식사를하는씬을완전히똑같은질감으로찍어내고싶다라고생각을했고그렇게찍었습니다그래서일상이나오는장면속에서도언제살인이일어날지도몰라어떤끔찍한일이일어날지도몰라라는긴장감이만들어졌고동시에살인이일어나는장면도자연스럽게일상속에넣게되면은그것이결코어떤특별한일이아닌언제든있을수있는그러한당연한일처럼그려진다는것을알았고그것은매우신기한경험이었습니다그리고그러한표현들은제가이영화에서실험적으로시도를했던것입니다그일상적인풍경이라는게이영화에서굉장히중요하죠마지막엔드크레딧이올라가는장면마저도이영화는해가지고있는아주일상적인도시풍경을비추고있고그날카롭게베어진화면위로크레딧이올라가는모습들을보실수가있을텐데요결국영화관을나선뒤에관객의일상과아주예리하게접속하는장치로서그엔드스커트가쓰이고있죠그것이야말로영화가줄수있는기능이라고좀말하는듯한영화이기도합니다방금설명하신타카벨안의후미의캐릭터같은경우는기능적으로는이타카벨안형사가그심리에관심이많고좀이해가밝을수밖에없다라는면에서캐
이벤트로 좀 밀도 있게 만들어질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고, 밖에서는 수사의 과정이 이어지고 또 집안에서는 어쩌면 아내를 이 사람이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긴장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게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대상인 왜 범죄자는 없고 선량한 시민이 나를 고통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타카베의 어떤 진심이 드러나는 장치로서 아내의 캐릭터가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미아의 등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마미아가 처음 등장하는 공간은 그 치마의 시라사토 해안이라는 바닷가입니다. 바닷가라는 공간을 생각해보면 좀 텅 비어있죠. 그러니까 인물 자체가 좀 비어있는 게 중요하고, 여백이 많은 공간에서 이 인물을 처음 등장시키는 방식을 고민한 결과로서 바닷가를 선택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문제적인 캐릭터를 처음 등장시킬 공간과 그 방식에 어떤 고민들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海辺で登場するシーンですよね。どうしてあんなことをしようとしたのか、これもはっきり思い出せないんですけども、ああいうふうに長いワンカット、横にカメラが移動していくワンカットで撮ろうとは思っていました。おっしゃるように、そこで間宮という登場人物の空っぽな感じ、どちらに向かって進んでいくのか当てのない感じ、いろいろな彼の不思議な存在が少しでも表現できればいいかなと思っていたとは思うんですけども、おそらく撮り始めてどんどん天候が変わっていったっていうのが本当偶然なんですけども、最大の効果を生んでいるように思います。네, 처음에 마미아가 등장하는 신 그 해변가 장면에 있어서는 제가 왜 그 장면을 그렇게 찍었는지 확실히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의도를 했던 것은 긴 원컷으로 카메라가 옆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찍겠다라는 것은 원했던, 의도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변가는 정말로 텅 빈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목적지가 없이 있는 사람 같은 느낌, 그리고 그 마미아의 어떤 굉장히 묘한 존재감, 그런 것들이 그 장면에서 조금이라도 표현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영화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촬영을 시작했더니 놀랍게도 하늘의 날씨가 굉장히 묘하게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의도했던 것은 전혀 아니고요. 우연이긴 했는데, 그 신에서 가장 최고의 효과를 나타내었던 것은 날씨였다고 생각합니다. 映画ってこういうことがあるからすごいなと自分で撮っていて驚きました。撮り始めるとどんどん天候が変わっていって、普通ああいう時 NG になるんです。ワンカットの中で天候がガラッと変わってしまうと、普通使えないとなるんですが、いや逆にこれこそが面白いと思ってどんどんどんどん最後まで回し切って、あっという間にあのシーンを撮ったんですけど、誰もああなると予想していなかったので、マミアの登場と同時に何か空っぽのはずの海辺が空っぽのままどんどん変化していって、世界全体が揺れ動いているような、なんか雰囲気にたまたまなっちゃったんですね。本当にラッキーでした。네, 영화라는 것은 정말로 이러한 우연이 일어나기 때문에 재미있고 엄청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찍고 있을 때 계속해서 날씨가 변하고 있었고, 일반적인 영화 촬영 현장에서는 그렇게 날씨가 막 변하면 한 장면 안에서 여러 날씨가 나오게 되면 NG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 장면을 찍었고, 순식간에 그 씬을 다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 했던 장면이긴 했는데요. 마미아가 등장함과 동시에 날씨가 변하면서 텅 빈 해안가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변해가는 느낌을 주고 있었고, 결국은 세계가 통째로 움직이고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저는 럭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뭐 중요한 요소는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중에서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면 마미아의 공간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타카베가 총을 쏘는 폐건물이 등장을 하고 이게 결과적으로 장르 영화에서 두 주인공이 맞이하는 대결의 공간으로 파이널 공간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영화의 초반에 푸른 수염의 이야기가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은 좀 무의식의 공간처럼 보이기도 하고 방이 많은 텅 빈 집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푸른 수염의 공간을 연장시키기도 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운드적으로는 굉장한 바람 소리가 지배하는 공간이기도 하죠. 이 공간 설계에 대한 이야기가 좀 궁금하고요. 아까 채팅방에 관련해서 그 마미아의 공간에 좀 빈 의자가 항상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건 역시 의도하신 설계인지 궁금하다는 질문도 올라왔습니다. 抽象的な場所、すごくシンボリックな空間で物語を、その空間を利用して物語を語りたいという欲望が僕の中にあります。お金があればそのように見えるセットを作ってしまえばいいのかもしれませんが、残念ながらそんなに予算のある映画ではないので、キュアというのは現実にある場所で撮影するしかない。現実にある場所というのは東京の街のあちこち、やはり非常に生々しい生活とか生きている人々の息遣いとか、いろいろな現実の痕跡が至るところにあるんですね。でそういうのが何もない場所ってないかなっていうと、もう自然に廃墟が選ばれるということが多い。일단 폐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작품에서 폐허나 폐 건물의 이미지가 꽤 많이 나오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폐 건물을 좋아한다는 점도 있고요. 사실 영화를 찍을 때 저의 큰 하나의 큰 바람으로서 그 어느 것도 아닌 매우 추상적이면서도 심볼릭한 그러한 공간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싶다는 욕망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큐어에서는 그러한 장소를 원했는데요. 사실 예산이 많이 있다면 세트를 지으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큐어를 만들 때에는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있는 마지막에 어떤 그 장소를 찾을 때 현실 속에서 그러한 약간 폐허 같은 추상적인 장소를 찾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쿄의 어떤 마을에서 그러한 장소를 찾고자 하면 너무나 생생하게 사람들이 살고 있고 생활감이 느껴지고 또 현실의 흔적이 여기저기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는 곳을 찾다 보니 자연스레 버려진 폐건물 같은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순스가 よくそんなことに気がつきましたね. 빈 의자에 대해서는 아주 잘 그것을 눈치를 채셨네요. おそらくあの頃映画で何もないということを表現した映像で空っぽ、まあこのキュアの一つのテーマが、特にマミアという人間は空っぽになったというセリフがありますけども、空っぽである何もないということを映画でどうやって表現しようかといろいろ試行錯誤していた時期でもありました。これね、難しいんですよ。必ず何かが映ってくるわけですから、何もないっていう表現ってどうしようかということで、まあ、誰もいない部屋を映したりするんですけど、誰もいない部屋って割と誰もいないって感じにならないんですね。単に部屋が映ってるだけで、誰も座ってない椅子をちょっと置くと、あ、誰もいないっていう感じ、空っぽってだけ出るかなとか、すごく広い空間にたった3人しか人がいないとか、となんか空っぽの感じが出るかなとか、
シーンごとにいろいろその何もないっていう表現を試行錯誤していた。多分その一つが誰も座ってない椅子だと思います。네, 아마도제가그의자에대해서말씀을드리자면아마도제가이영화속에서표현하고자했던하나의큰테마가아무것도없는것텅빈것그리고대사에서나오다시피껍데기만남은그런텅빈것을어떻게하면영화로영상으로만들수있을까에대해서고민을했고그것에대해서굉장히시행착오를많이했던시기였습니다그리고실제로아무것도없다라는것을표현하는것은정말로힘들었습니다왜냐하면영화를찍으면항상무언가가찍혀버리기때문에어떻게하면아무것도없다라는것을영상으로표현할까고민을하다가아무것도없는방을찍어보기도했습니다근데아무것도없는방은의외로그냥방으로보였습니다그래서아무도앉지않은빈의자를찍으면어떨까라는생각도했고빈의자를찍으니까오히려좀없는느낌이좀더드러났습니다그리고매우넓은공간에사람이딱세명만있는그러한것도찍어서이것도좀이렇게빈느낌이나지않을까라는생각을했습니다그래서각신별로아무것도없다라는것을표현하기위해서여러가지노력을했고시행착오를했고그중에하나의방법이빈의자를찍는것이었습니다이영화는컷을나누지않기때문에생기는효과들이굉장히다양한작품이기도합니다그롱테이크의감독이기대하거나목표하는것은작품마다혹은본인이이야기하는것마다좀다를수도있다는생각을하는데요이영화에서는좀타협하지않고집요하게뭔가를포착하려는의지가보이기도하죠한편으로이롱테이크라는것은환경을완벽하게제어한상태에서진행할수없다는점에서각본단계에서는상상하지못했던좀우연의포착을기대하는효과가있는잔치이기도합니다어떤점에서이영화에서좀길게촬영은컷을나누지않고어떤효과를기대하면서촬영하셨는지에대한이야기를들어보겠습니다はい、そうですね。今でもそういうカット結構僕好きで撮るんですけど、この頃は本当にそれにこだわっていて、かなり多くのシーン、全部のシーンではありませんけども、かなり多くのシーンを無理やり長いワンカットで撮っていますね。そう撮ってる分、そう撮ったから、すごくなんか何を見ていいか分かりづらかったり、物語が一体どうなってるのか、つかみづらかったり、多分欠点もいっぱいあるんだろうと思います。それに関してはお詫びいたします。네지금도그렇게컷을나누지않은긴컷을매우좋아하고있고요특히그당시에는그러한촬영에매우집착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큐어를만들때는모든씬이그런것은아니지만상당히많은씬을억지로길게원컷으로찍었던것이사실입니다그렇기때문에그렇게찍은씬을볼때관객들이이씬에서과연무엇에집중해서보아야할지혹은무슨이야기를어떻게하려는것인지따라가기어려운점도있고그것은영화의결점이되고있다고생각을하고요그것에대해서는이자리에서여러분께사과드리고싶습니다하지만그때아무씬을一度始まったら途切れない一つの時間として、最初から最後まで、通したいと貫きたいという欲望が非常に強かったです。それと空間もこちらが提示するものは全部見せたい。だから時間も空間も全部これが全部なのでこの中から起こっている出来事はこれで全てですお客さん見ている方がそこから自由に好きなようにここから解釈してくださいこちらが提供するものはここに全部揃えましたというような、取り方をしたかったんでしょうね네그리고큐어를찍었던그당시에는어떤한씬에대해서
시작부터 절대로 자를 수 없는 어떤 하나의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관철시켜서 꿰뚫어 나가는 것을 표현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매우 강했고요. 공간에 있어서도 어떤 좁은 공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펼쳐진 모든 것을 관객에게 제시하고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시간, 공간, 그 모든 것,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게 전부야. 관객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이 시간을 다 보시고 자유롭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신에 있어서는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모두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명한 방식이에요. 관객이 일종의 게임을 제안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게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라는 어떤 제안이기도 하죠. 관객 질문으로도 사운드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안 그래도 사운드에 대한 감독의 철칙이랄까요? 기준이랄까요? 이런 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뭐 우리가 현장의 앰비언스라고 하는 그 현장의 소리들을 채집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데요. 물이 떨어지는 소리라던가, 뭐 바람 소리라던가, 빛이 깜빡이는 소리, 뭐 라이터 소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불안을 자극하는 소리들로 쓰이고 있는데, 한편으로 비교적 최신작인 음파미의 여인 같은 작품을 예로 들면 거기에서는 고요함을 포착하려는,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로 다른 정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사운드로 좀 표현해보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로사와 감독의 영화는 항상 다른 영화 작업에 비해서 사운드에 대한 설계가 비교적 일찍 이루어질 거라는 상상을 좀 하게 하는데요. 사운드 설계에 대한 과정이 궁금하고 큐어를 예로 들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はい、そうですね。先ほど殺人事件、殺人という事件、出来事が起こっても、それが日常と、区別がつかないように、全く同じように描写したいというふうに言いましたけども、音に関しても、基本的にはそれと同じ狙いでつけてあります。つまり、時々殺人が起こるわけですけど、それは特別なものではない。ですからそこに特別な音は入れない。ただ殺人事件など何も起こらない平凡な日常であっても、次の瞬間殺人というものにが起こってしまう可能性はそこにあるんですよ、という何か予兆、予感のようなものは必ず入れておく。まあそんなふうなことを考えながら音を置くと、サウンドデザイナーの方とで いろんな音を、入れていったと記憶しています。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이나 일상의 장면이나 전혀 다르지 않은 질감으로 구별하지 않고 표현하고 싶었다고 했는데요. 그것과 똑같이 사운드에 있어서도 살인이 일어나는 장면에서나 일상의 장면에서나 똑같은 식의 사운드를 쓰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는 장면에서도 특별한 어떤 소리나 무서운 음향을 넣는 것이 아니고 전혀 평범한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느낌으로 소리를 넣으려고 했었고요. 다만 아무렇지도 않은 매우 평범하고 일상적인 장면에 있어서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살인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러한 평온한 장면에서도 어떤 전조랄까, 예감이랄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소리를 반드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사운드 디자이너가 굉장히 많은 그 상의를 해서 다양한 소리를 큐어의 각 장면에 넣었습니다. 具体的にどうやったかというと、さっきの空何もないという表現を映像でどうやるかっていうのを見てるんですけども、音も何もないと、何もない音というのはどう表現できるだろうか。もちろん音を消してしまえば音はなくなるわけですけど、そうではなくて、音がないからこそ普通はあまり聞こえてこないような音が聞こえてきてしまうというような発想ですね。ですからその出来事が起こっている部屋は何の音もないシーンとしているからこそ、隣の部屋で起こっていること、
別な階で起こっている何か、窓の外で映ってはいないんですけど、外の道で何かが起こっているかもしれない、そういうことをいろいろ想像しながら、まあ、実際にそういうことを現実の音をいろいろ撮ったりして、小さくあちこちに散りばめていった、そういうような作りをしています。구체적으로는아까영상으로제가아무것도없다라는것을표현하고싶었다고했는데그것과매우유사합니다사운드로서도아무것도없다라는것을표현하고싶었습니다물론그것은음향을모두싹다지워버리면가능하지만그것이아니라소리가없고너무나조용하기때문에평소에는들리지않았던것들이들리게된다라는발상이었습니다가령어떤사건이여기에서일어나고있을때그방은매우고요합니다그러나그옆집에서나는소리가들릴수도있고다른집에서도소리가나고있을것입니다그리고창밖에영상에서는보이지않지만창밖에서도무언가가일어나고있고그소리가실제로들리건들리지않건간에그소리가난다라는상상력을발휘했습니다그래서현실속에서나고있는다양한소리들을녹음을해서요이큐어라는영화의굉장히많은장면에여기저기에작게작게많이집어넣게된것입니다ただですね、ほんとそれはささ小さく聞こえるか聞こえないかぐらいなボリュームで入れたつもりです。昔は、25年前はフィルムで上映して映画館の音って大抵悪いんですよ。だからこちらが入れた音のもう半分も聞こえるぐらい、半分は聞こえない。だからもう小さくかすかに。分かる人にだけ聞こえればいいというつもりで入れたんですが今回 4K のデジタルマスターですか、ね、そうやって入れたことが全部聞こえてきちゃってうるさかったんじゃないですか、ね、皆さん本当はこんなうるさいはずじゃない狙いじゃなくてもうちょっと静かだったんですけど全部こちらの入れた音が聞こえてきている聞こえてしまっているようでちょっと恥ずかしいです。네그런데사실은지금얘기한그러한작은소리들은요거의들리지않을정도의볼륨으로그때영화에넣었었습니다그리고25년전에는필름으로영화를찍었고필름상영을했었기때문에그리고영화관의상태가그렇게좋지않았기때문에우리가찍을때만들었던소리의 50% 정도밖에영화관에서재현되지않았습니다그래서그소리들은알아채는사람들은들을수있고모르는사람들은듣지못하고넘어가는그런식으로표현이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이번에 4K 디지털리마스터된것을보니까그때넣었던모든소리들이시끄러울정도로많이들어가있더라고요그래서원래는이렇게까지시끄러운소리를가진영화가아니었고더많이조용한작품이었는데그때우리가넣었던모든소리들이지금은다들리게되어버려서약간부끄럽다는생각도하게되었습니다그렇지않습니다정성스러운작품이구나라고생각해봅니다그영화안에서마미아가전도사로지칭이되죠관련된관객질문이올라와있는데요전도사가최면을걸어서이렇게해라라고말하는방식이아니라상대의이야기를듣는방식으로최면이루어지는것이굉장히독특하게느껴지신다고요그래서최면의방식을이렇게설정하신이유가궁금하다는질문이일단은올라와있었고다른분은감독님께서최면을경험해보신적이있는지에대한질문을주셨습니다催眠にかかったことはありません、催眠をかけてくれと言ったこともなくてちょっと怖くてできないですね두번째질문부터먼저말씀을드리면요정말로최면에걸려본적은전혀없고요또최면을좀나한테걸어봐라라고누군가한테얘기한적도없습니다저는너무나무섭기때문에요그런일은할수가없습니다네
間宮がどういう、どうしたらしたのかな、催眠暗示と言われてるものなんですけど、自分からはあまり何も言わず、あなたの話が聞きたいとか言って、こうライターからのパッとつけたりするんですよね。するとなんか催眠暗示がだんだんかかっていくみたいなんですけど、ごめんなさい、なんで明日のか全然覚えてないな。네그리고그마미아가하는것을최면암시라고부르죠그런데마미아는스스로말을많이하지않고그냥바로상대에게너의이야기를들려줘너의이야기를듣고싶어라고하면서라이터같은데불을딱붙이잖아요그러면서최면이시작되는그러한느낌인데제가그때왜그런방식으로최면을걸게했는지는지금기억이나지않습니다ただ、これは覚えてるんですよ。カメラは別にそんな決まった、ただこう X の形に人の首を切っていく、これをこの作業というかこの儀式をどんどん広めていく、これが彼の目的なので、そのためにはいろいろな手を使う、必ずこうすると決めてないという、特にはっきり決めなかったということは覚えています。というのは、例えば途中で女性の医者に対してはかなり自分の方から積極的にお前はこうだったとか言いますよね。で、火がここは禁煙ですよとか言って火が使えないとなったらいきなり水使ったりですね、まあいい加減というか臨機応変な、そこはいろんなやり方をやる男みたいですよ。네그런데이거하나는확실합니다마미아가누군가에게최면을걸때그물론 X 자로목을 긋는의식에대해서는계속전파를하는데요그의목적은계속해서이 X 자로사람의목을잘라서죽이게만드는것이본인의목적이고그목적그것을전파하기위해서는여러가지방법을쓴다라고생각을했습니다그래서반드시이방법으로만사람을최면을걸리게하거나설득을하거나전파를하는것이아니고확실하게방법을정하지않고가자라고생각을했습니다그하나의예로영화속에서여의사를만났을때는그전까지는그러지않았는데갑자기마미아가굉장히적극적으로이야기를하면서그리고이여의사가여기금연이라서불붙이면안돼요라고하니까물을쓰기시작한다든지이런식으로이때까지는불을썼는데갑자기방법을바꾸기도하고이렇게굉장히목적을이루기위해서임기응변으로행동할수있는그런남자로설정을했습니다큐어라는제목을궁금해하시는분들의의견도많은데요이게동양문화권에서는좀타인에게화를내지않고억누르는거를좀사회적으로요구받는분위기에공감을좀하시면서화를표출하라자신의감정을표출하라라는것이일종의심리치료라는의미이기때문에큐어라는제목을붙이셨는지궁금하다라는의견도있고요그리고또공포와호러영화에갖는감독의개인적인애정지속해서작업하신이유에대한질문도올라와있습니다そうだといいんですけど実はこれがずっとタイトル伝道師というタイトルでした、撮影してる時もそうで脚本もそうですし撮影してる時もそうで編集してる時にですね、日本で韓国の方も若い方もちょっと知って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が日本でオウム真理教事件という宗教団体が起こした事件がありまして非常に日本で大騒ぎになったんですねそれがあったので伝道師という宗教ちょっと宗教っぽいニュアンスのあるタイトルは絶対やめてくれという会社から突然言われましてで、じゃあキュアにしようかということになったんです제목에대해서는요사실은이작품의제목은굉장히오래도록전도사였습니다
각본을 쓸 때도 전도사였고요. 촬영을 할 때도 전도사였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를 편집을 하고 있을 때 그 한국의 젊은 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일본에서 옴진리교 사건이라는 종교단체가 일으킨 사건이 있었고 일본 전국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라고 하는 약간의 종교적인 뉘앙스가 있는 제목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갑자기 제작사에서 제목을 바꿀 것을 요구를 해왔고 그렇게 해서 고민하다가 나온 제목이 큐어였습니다. ただ 治療するというのは確かに内容とかなり合ってるなとは思っています。一番最後高部という刑事が何かすがすがしいさっぱりした顔で無理無理レストランで食事をしていますけども、あの時役所広司さんに言ったことは覚えてるんですけども、あなたはこれで全てから解放された。 全てというのは何かというと、高部という刑事を縛り付けていた社会的なモラルでありますとか、法律とか秩序とか善悪とか、毎日の習慣とか、全てからの外側にようやく立てた、そういう気持ちよさなんだというふうに、 そんな風な感じで演じてくれと言った記憶があります。それでまあなんか一種彼が全ての悩みやプレッシャーからまあやっと治療されたというふうにも取る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 그렇게 해서 제목을 큐어라고 하고 보니까 의외로 그 치료하다라는 뜻이 이 영화의 내용과 아주 잘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 타카베라는 형사가 레스토랑에서 굉장히 상쾌한 느낌으로 맛있게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을 찍을 때 배우 야쿠쇼 코지님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타카베는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그 모든 것이라 하면 무엇인가 하면 사회적인 모럴, 그리고 법률, 질서, 선악, 매일의 습관, 그 모든 것으로부터 겉으로 나왔다. 그런 겉으로 나왔을 때의 그 해방감, 그러한 상쾌함을 연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그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모든 고민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이야기며 그것은 그에게는 치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 제목과 그 내용이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 제목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愛情を持っています。まあ、もともとそういうのが見るのを好きですし、自然に自分でも作ってみたいなと思いました。ホラー映画ってすごく作るのに繊細な技術といいますか、感覚が要求されるんですね。ちょっと間違うと 観客はみんな笑っちゃうんです。普通に起きないようなことが起こるわけですから、それを本当にこううまく処理しないと、いっぺんに全部が冗談みたいになってしまう。そこを避けながら観客をだんだん怖がらせていくというのは、映画を作る いろんな技術を総動員してやらなければいけない。すごく映画を作る楽しみというか醍醐味が満ち溢れた創作になるんですね、ホラー映画というのは。だからホントやっていて、スタッフも俳優も本当にみんな生き生きと取り組んでいます。だから本当ホラー映画の撮影現場って楽しいですよ。 네, 당연히 호러 영화, 공포 영화 그러한 장르에 대한 애정이 매우 큽니다. 원래부터 그러한 영화들을 아주 좋아해서 많이 보았고요. 자연스럽게 저도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러 영화를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섬세한 기술과
감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만들 때 있어서 조금 실수를 하게 되면 관객들이 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로 처리를 해서 잘 표현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장난 같고 농담 같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면서 관객들을 서서히 공포로 몰아넣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서 영화를 만들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아주 큰 즐거움 그리고 영화 제작의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호러 영화를 만드는 현장에서는요. 스태프들도 배우들도 이게 굉장히 많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가 굉장히 생생하게 신이 나서 열심히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 영화의 현장은 항상 굉장히 즐겁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공포영화를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이름 말고 당신은 누구야? 라는 계속해서 그 반복된 질문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는 인간의 정체성이죠. 관련한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질문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체성이라는 건 내가 나를 스스로 기억하는 것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바라보고 기억하는 나에 가까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多分その両方なんだろうと思います。 両方がギリギリ完全にイコール一致してはいないんですけど、ギリギリどこかで重なっている部分がある。 それが私というものなんだろうとみんな思ってい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ね。 完全に分離してしまったら、おそらく、その人は正気ではいられないかもしれません。 아마도 방금 말씀하신 내가 기억하는 나와 남이 기억하는 나, 그 둘 다 본인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두 가지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가까스로 조금이라도 겹쳐지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나 자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 내가 완전히 분리된다면 그 사람은 제정신으로는 지낼 수 있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영화를 만드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채택방에도 초창기 영화와 지금의 영화를 만드는 방식에 대한 질문도 올라와 있고요. 모든 영화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구로사와 감독의 초기 영화들을 보면 좀 실패하거나 내면으로 좀 침잠하는 남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작으로 올수록 좀 거대한 외부 세계에 저항하는 이야기, 앞으로 나아가는 여성성들이 좀 감지가 됩니다. 뭐 산책하는 침략자라든지 스파이 아내 등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변화인데요. 이 큐어라는 작품을 만들 때와 비교해서 영화 만들기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신 점이 있다면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리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自分で意識はしていないんですよ。どこからが初期でどこからが後期かという分かれはっきりした境目もありませんし、自分で意識はしていません。ただ人に言われたりあるいはこういろいろ
なるべく客観的に自分の作品を思い返してみると、確かにある時期までは結構主人公が男で、しかも、まあ、自分の年齢とかなり近い、まあ、役所広司さんというのは僕と同い年ですから、その典型なんですけども、ですからそこには意識はしてないんですけど、自分自身、僕自身が主人公にかなり強く投影されていて、ですから主人公は悩み、小さなことで悩み、なかなか前に進めなくて、イライラして、まあ、最後はなんか治療されたいななんていう願望を持って、こう社会の外で飛び出てしまう、真正面で立ち向かおうと多分しないんでしょうね。そういう人物、まあ、僕自分がそうだとあんま思いたくないんですけど、どこか自分が反映されているような主人公が多かったように言われてみれば思います。굉장히날카로운지적을하신것같습니다제가스스로는제작품에대해서그렇게의식을하지못하고있는데요그리고어디까지가초기작품이고어디까지가최근의후기작품인지에대해서도확실한경계를지을수가없기때문에스스로잘모르고있었습니다그런데이렇게다른분들이이야기를해주시고그것을듣고제가객관적으로제작품을되돌아보았을때확실하게그런면이있는것같습니다특히제가예전에영화를만들때에는대부분이남자들이주인공이었던것이맞습니다그중에서도야쿠쇼코우지씨는저하고마침동갑이기도하고요제가표현하고싶은어떤전형적인저와비슷한나이대의남성상이기도합니다그래서사실은예전의영화들을생각해보면저자신이주인공에굉장히강하게투영되어있었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고뇌가많고앞으로나아가지못하고굉장히현실에짜증스러워하고있고결국은누군가가나를좀치료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있고지금이곳으로부터나가고싶은욕망이있는그리고현재의나를정면으로직시하지못하는그러한나자신이반영된남자주인공들이많이있었습니다네그러나어서모시마사단단소유自分と似た年齢の男が主役で出てくるドラマというものにこうだんだん限界を感じてきて、この先どういう映画を作っていっていいかちょっとわからなくなっていた、2011年なんですけども「ワウワウ」という日本のテレビ、まあ一種、まあ、テレビ局なんですけども、そこから「食材」という。これは湊かなえさんという小説家の書いた原作のある小説をドラマ化しないかという話をいただきました。それは5つのパートに分かれていて5人の女性、しかもほとんど若い、5人の若い女性が主人公の5つのパートに分かれた物語だったんですね。こんなのやよくこれを僕に、こんな仕事を依頼するなと思ったんですけど、他に仕事もなかったですから、まあ自分が苦手で若い女性5人も1人も描けないのに5人も描くなんてとってもじゃないけどできないかもしれないけど仕事と割り切って、やったんです。これがね素晴らしい経験でした。食材って네그런데제가잊지못하는경험이하나있었습니다그제가계속해서저와유사한연령의남자를주인공으로영화를만드는데있어서한계를많이느끼던 시기가다가왔고요그러면앞으로어떤영화를만들것인지굉장히고민을하고있었을때2011년에와우와우라는방송국으로부터어떤연출의뢰가들어왔습니다그것이속죄라는제목으로미나토카나의소설가님의소설을원작으로해서드라마를만들어달라라는의뢰였고요그리고그것은심지어5파트로되어있는데5명의젊은여성이주인공인이야기를만들어야되는것이었습니다
그 의뢰를 받고 이걸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의뢰를 할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때 마침 다른 할 일이 없기도 했고 젊은 여성 한 명을 그려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다섯 명을 어떻게 그릴까라는 고민을 하면서도 일단 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드라마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정말로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それで一番大きな衝撃というか喜びは 日本の若い女優ですね、アクトレスがこんなに素晴らしい人たちだったということに初めて気がついたということで、皆さん表現力豊かで自由自在で、ものすごく存在感もあり個性もあるという人たちでした。でそれから、まあいろんな原作のものをやるんですけど、本当に女性、しかも全然 若い僕なんかより全然若い女性が主人公の原作のものっていうのを立て続けに何本もやって、やっと僕が自分自身っていうものから解放されていった気がします。これはまあ女性に対するちょっと申し訳ない、ある種の偏見もあるのかもしれませんけど、自分が男性な分女性を主人公、しかも若い女性を主人公にすると 何でもできちゃう。彼女はそんな悩んだりしない、目の前の現実を突き過ぎて乗り越えていけるような、そんな、キャラクターが出来上がってしまったんですね。そのキャラクターを作る楽しみを知ってしまったんですね。それ以降、全部でありませんけど、ほとんどの映画が女性が自分より全然若い女性が主人公になりました。 その食材の5話の1作目の主人公は演じたのは蒼井優さんでしたので、一番最近撮ったスパイの妻の主人公も同じ蒼井優さんをキャスティング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그 작품을 하면서 속죄를 하면서 가장 크게 충격적이기도 했으면서 가장 큰 기쁨을 느꼈던 것은 일본의 젊은 여배우들이 이렇게나 훌륭하고 이렇게 잘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일이었습니다. 표현력이 풍부하고 자유자재로 연기를 할 수 있고 존재감도 있으면서 매우 개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원작이 있는 작품들을 작업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들이 주인공인 작품을 몇 편이나 연이어서 하게 되었고요. 비로소 그때 저는 저 자신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성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한 편견이라는 것이 저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젊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갈 때에는 그 여성은 뭐든지 가능한 캐릭터가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민도 크게 없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본인의 힘으로 계속해서 뛰어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여성 캐릭터를 만들어내게 되었고 그러한 것들을 표현해내는 것이 매우 즐겁고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이 어린 젊은 여성이 나오는 작품들을 만들 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속죄를 만들었을 때 다섯 편 중에 첫 번째 작품의 주인공이 아오이유 씨였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가장 최근에 만들었던 스파이의 아내에서도 주인공으로 아오이유 씨를 캐스팅했습니다. 네. 오늘 보신 큐어는 여름쯤에 디지털 리마스터링 개봉을 할 텐데요. 오늘 4K 상영관에서 보신 여러분이 사실상의 승자입니다. 오늘 감독님께서 사실은 여러분께 뭐 사인과 뭐 같이 사진도 찍어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지금 바로 다음 상영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촬영 요청이 불가능했으면 좋겠다는 극장 측에 정말 정중한 요청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모두를 해드리면 이게 극장의 대운동의 멀티버스가 되기 때문에 꼭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정중하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께서 뒤쪽으로 퇴장하신 이후에 관계 여러분이 퇴장 도와드릴 테니까요. 정중하게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도서관 교실 임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질문.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여러분들의 질문 덕분에 25년 전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영화의 큐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만든 영화가 굉장히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만약 흥미가 있으시다면 앞으로 다른 영화들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